네, 단두 개의 싱글 앨범으로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한 SS501이 얼마 전 드디어 정규 1집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SS501이 서는 무대라면 더욱 빛나는 무대, 이번에는 화려한 의상과 함께 더 빛나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패션쇼 무대라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패션쇼 메인이었던 김현주 씨 옆자리에 복 터진 여인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인이 누구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네. 순수한 매력의 박정민, 럭셔리 귀공자 김현주, 허연생, 꽃미남 카리스마 김현중, 김교종까지 빠져들 수 없는 다섯 남자들의 매력. 어느새 1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SS501. 더욱 멋있어진 다섯 남자의 매력 속으로 따라오세요. 수줍은 소녀 같았던 다섯 남자. 설렘 속에 시작된 그들의 활동. 이제 수많은 팬들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SS501의 첫 번째 S는 스페셜 스크린 액터 썬 등의 미래 지향적인 뜻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S는 저희 싱어라는 저희 현재 저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숫자 501은 다섯 명이 영원히 하나다. 다섯 명이 영원히 하나다. 영원히 함께 다섯 남자의 영원할 것 같은 매력. 팬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팬들의 기대와 사랑 속에 파워풀한 무대와 남다른 실력으로 나날이 인기를 더해간 SS501. 어느새 대한민국 대표 보이밴드로 인정받았는데요. 대단하신 선배들한테 비유를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동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SS501입니다. 데뷔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최고의 아이돌 그룹 대열에 올라섰죠. 현재 선의의 대결 구도 속에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사로잡은 동방신기와 SS501. 두 그룹의 소속사는 전통적인 라이벌 그룹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제스피스와 H.O.T 그리고 핑클과 S.E.S까지 가요계를 뒤흔든 인기 그룹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아왔죠. 선배로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두 장의 싱글 앨범과 이제 막 공개된 1집 정규 앨범을 만드는 사이 많은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온 SS501이 그들의 인기 비결은?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면 뭐든지 다 할 거거든. 뭐 연기자, MC 모든 그런 것을 다 저희가 넘치는 의욕, 무대를 사로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그 열정을 뒷받침할 다재다능함으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하는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 또 MC, 그리고 애니메이션 주제곡까지 다 방면에서 재능을 가시해온 우리 SS501. 패션쇼 모델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얼마 전 앙드레김의 해외 유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뜻깊은 패션쇼에도 참가했었죠. SS501의 멤버 전원이 모두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요. 돌려받아야 할 우리 문화재를 담고 있는 안드레김의 의상을 입고 국 내외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김현중 씨는 외국 모델과 애절한 연기로 무대 위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선보였는데요. SS501의 다섯 남자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패션쇼.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조혜련 씨가 꽃미남 김현주 씨와 함께하며 화려하게 쇼를 장식했거든요. 내가 말이야 라는 게 있는데요. SS501의 힘 두 번째, 팀워크. 때로는 함께 자고 열심히 연습하고 장난과 웃음을 함께하는 사이 끈끈한 팀워크를 키울 수 있었는데요. 힘들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은 함께 웃어주고 다섯 명의 멤버가 한 명도 빠지지 않는 우정을 나눈 지난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 환호성과 그 많은 응원이었던 것 같아요. SS501의 힘 세 번째.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팬들인데요. 팬들에게라면 다소 망가지는 것도 즐거운 SS501. 첫 팬미팅에서는 팬들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SS501의 마음을 담아 팬들도 멤버들도 큰 감동을 시간을 가졌었죠. 저희가 실패할 수가 없었다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하기 위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새로운 색깔을 담아 선보인 이번 정규 1집.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